정말 우리 35기도 공부를 그 이제 100일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막 성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정말 보기가 좋네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막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 방송에 혹시 윤자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우리 윤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정말 그 유명하죠. 나이가 73세인데 경매 공부에 도전하셨어요. 이제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 뭐 컴퓨터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물건 조사도 하고, 제가 오늘 아까 잠깐 통화했었는데 그 거제도에서 올라오면서 입찰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한번 통화해보고, 또 우리 윤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저희 교육생이잖아요. 29기. 정말 또 아드님이 공부하면서 엄마 이거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공부해봐. 뭐 치마 예방에도 좋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돈 버는 공부하면 더 좋은 거니까 잠시 한번 통화해보고, 만약에 또 통화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시면은 오늘은 저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임자님. 네네. 아니, 전화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화하니까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아, 통화가, 그랬어요. 네, 불가능. 저기 노트북을 좀 꺼주시든지 핸드폰만 켜놓으실래요? 예, 그럴게요. 네. 예, 끊습니다. 아, 네. 이제 조용해졌어요. 네. 예. 자, 윤자님, 아이고, 공부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 뭐야, 아이고, 광주에서 올라오느라고 힘드셨고, 또 나이가 있으신지라 좀 힘드셨고.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괜히 들어왔다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 공부를 괜히 했나요, 그러면은?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힘들지가 않았는데, 이거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동안에 예. 다른 공부는 결국은 나만을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었잖아요. 뭐 그때 예. 뭐 자격증을 따셨다 하셨나? 요양보호사? 아니,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네. 다른 거는 참 재미있었는데, 이거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컴퓨터도 잘 모르니까, 동기들한테 좀 미안했고요. 뭐 네네. 하여튼, 공부가 좀 힘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버벅거리고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 찾다가 보면 다른 거막 빌려오고, 그렇죠, 막, 네. 예, 그냥, 바다에 뭐 출렁이는 뭐 저기 아마 덧담배처럼, 몰려오는 거지. 몰려오는 것처럼 막 가슴이 팍팍 흔들다가 밀려들기는 하는데 나는 못 따라가니까 네. 아주 힘들었어요. 아, 그럼 이 공부를 후회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또 네. 다시 이제 그전에 못 이해를 했던 거 이제 조금씩 좀, 저기 해가는, 네. 저기라서 조금 낫기는 한데, 네. 아직도 버벅거려요. 당연하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70대 돼가지고, 윤자님처럼 공부에 도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그냥 배우려고 저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광주에서 스파레주까지 시간 보통은 2시간 걸리죠? 2시간 반 정도 걸리죠? 얼마 걸려요? 2시간 반쪽더 네, 걸려요. 아, 3시간. 3시간을 잡고 운전해서 오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3세에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 우리는 이제 그좀 젊었을 때는 막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뭐 금방 이해를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나이들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네. 그냥 책을 위에 읽으면 아래에 내려갈 때 벌써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네. 가끔 이제 그, 뭐,
강의를 듣고 네.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제 녹음한 걸 듣다 보면은 네.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게 그거를 또 이제 탁 필기를 한다고 또 하다가 보면은 그냥 그게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늦어지는 것이 쌓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젊은 분들은 컴퓨터도 빠르고, 이해력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으니까. 그래도 제가 봐서는 그 73세 나이에 도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쫓아온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회원님도 그렇죠. 댓글에 좀 응원, 좀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아까 저하고 윤자님 통화했었을 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입찰볼 물건 골라가지고 조사 중이라 하셨죠? 물건은 밝히지 말고, 저 지금 요즘 뭐저 김장도 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네. 먼저부터 상가를 하나 좀 조그만 거요. 이제 아직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큰 거는 못, 손못 대고 네. 작은 거를 지금 하나 좀 봐놨는데 그거를 한번 입찰을 받아볼까 싶어서 아 심해줘서 뭐 지금 그거 정리하는데 이게 이제 그 통화한 그 내용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뭐 28분짜리가 하루는 걸려요. 오늘은 저걸 저 채취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못 오고 이제 내일 또 되려나. 내일 못 오면은 못올 건데 큰일 났네요.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놨어요. 아이고, 윤자님,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래도 물건 골라서 좀 조사 중이래요. 입찰 보신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류는, 준비하신 자료는 아마 오늘 못 들어오면 내일은 들어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한번 내가 잘 봐줘야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참, 경매를 공부해보니 머리는 똑똑해지던가요? 아, 어때요? 머리는 똑똑해지는 것보다도 네. 제가 60대 이때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왔었어요. 네.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를 까먹어서 도대체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말 전체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몸도 그냥 어디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내리면 막 세상에 그냥 하얗게 그냥 변해가지고 아무것도 네. 안 보일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이상 증상이 왔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하면서 좌우지간 그 강의를 다 잃어버리네 뭐 백지가 되네 해도 일단은 컴퓨터에 자판기는 빨리 잘 뚫리고 네. 제가 그것도 어디예요? 그 사용할 때도 그뭐 엑셀 같은 것도 좀 만졌다고 생각을 했더니 네. 지금 보니까는 몇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내가 너무 이런 데서는 저 소홀히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좀 전에 엑셀 말씀하셨는데, 60대이신 분들도, 50대이신 분들도 엑셀을 뭔지도 모르고, 엑셀을 만질 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70대에 엑셀이란 단어를 아시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신을 갖고 여기 네.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아, 이 도전 정신만으로는 내가 굉장히 부족한 생각을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네.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그 자판 타자 못 치셨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자판 뭐 글씨 치는 거 그러니까 해주면서 글씨 연습을 따로 하지 말고 페북이나 이런 쪽에 댓글 다는 걸로 해서 그 글씨 차라리 글씨 연습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글씨 타자 치는 거 잘하신다는 거잖아요. 최조사 한거 네, 막 치고. 지금은 이제 필기를 안 하고 자판으로 전부 이제 대체를 해요. 와, 그러니까 사람 편이죠.
지금 윤자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타자 못 쳤던 거를, 필기를 안 하고, 타자를 다친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그게 몇 시간이 걸리든 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럴 텐데, 뭘. 아이고. 우리 윤자님은 이제 공부해보니까,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 나이 먹은 사람은 도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아, 도전하면 좋지요. 저도 지금, 아, 늙어가지고, 이제, 그냥 놀기는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봤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어쩌다가 유튜브 하나 이렇게 얼른 보면은, 아, 이런 경매라는 게 있는데, 나도 이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도, 뭐, 경매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또 생각을 자꾸 돌리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아들이 또, 엄마 이거 자꾸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는, 아이고, 얘가 내가, 야, 지금 그거, 그 나이에 그거 할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 이게 또 엄마보다 모든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참, 하여튼 도전정신으로 임했는데 하면서 조금 어렵기는 했어도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뭐 콩나물이 물을 다 흘려보내도 그 흘려보내고 남은 뭐 물만 먹고도 이렇게 산다고 하더니 제가 아마 그래도 그 공부한 것이 많이 머리에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1등급도 지금 거의 3분의 2는 끝냈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은 하고 있는데, 이래도 할 때는 처음에는, 그거 한 페이지를 넘기려면, 아이고, 궁뎅이가 들썩들썩 했는데, 지금은 서너 개를 내려앉아서 해도, 그냥, 얌전히 그냥 앉아서 할수 있는 자기가 됐고, 또, 얼른, 아, 요거는 돈이 되겠구나, 요거는, 아이고, 이거는 그냥, 공부니까 그냥 지나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은, 하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한 60대이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말까 좀못 쫓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60대면 저 해야죠. 60대만 해야죠. 60대 같으면 뭐든지 그래도 그렇게 기억력이 없든 안 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니까 내가 맘만 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지금 윤자님 목소리 들으면 엄청 또랑또랑하니, 야, 저분 똑똑하시다, 대단하시다, 딱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네네. 이사님하고 협회장님하고 힘을 많이 주셔서 그동안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 동생님들한테도 너무 내가 버벅거려가지고 미안하게 이 방송을 빌어서 컴퓨터 조금 못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했던 부분, 아니에요. 한 가지가 이렇게 밀리니까 다른 것도 다 밀려요. 그냥 그 파도가 그냥 밀려오는데 밭을 못 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한 거,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뭐야,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진주도 그 꿰매야지만 이제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하나하나 꿰가지고 이제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건 이제부터예요. 하고 또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입찰볼 물건을 골랐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그거를 조사해서 지금 그 문서 작성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젊은 분들도 문서 작성 안 하고서 그냥 그 대표님한테 그동안 조사한 거 말로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랬어요? 저도 그럴 걸 아유, 아니요, 이사를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실력이 안 는다고 했었어요. 자기가 조사한 거를 써보면서 또 읽어보고, 써보면서 읽어보고, 놓친 부분, 아,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이걸 왜안 물어봤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나와야지만 그게 실력이 계속 성장하지. 그냥
그거 할줄 모른다고 전화해가지고 얻은 정보 가지고 뭐 대표님한테 상담하면 실력이 안 커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자님이 배운 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나이를 떠나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좀 허술한 데가 많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대표님이 이제 알아서 잘 메꿔주시면서 또 다시 찝어주시면 이제 그걸 또 보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스파레주가 좋은 거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윤자님, 이 경매 몇 살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제가 알수 있겠어요? 이제 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건 일을 전부 받아주들 안 해서 못해요. 근데 경매는 할수 있겠잖아요. 경매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죽으라고 따라 붙을 거예요. 네네네네. 어쨌든 그 마음가짐도 대단하시고요.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아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는 못해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그쵸, 해야죠. 그쵸.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때까지 이 경매 공부하고 물건 보고 하다 보면 아마 늙지 않을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나오니까. 계속 꽁지 붙어서 따라가도 좀 버벅거려도 좀 많이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그렇고 동기님들도 그렇고. 네네네. 이 방송을 보시는 선배님들이 윤자님, 뭐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앞으로 많이 끌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니또가 있는 거니까, 그죠? 동기 외에 또 선배들, 또 동기 외에 후배들,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안에 아까 떠밀려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부자 되는 길로 가고, 경매를 손에서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손에 꼭 쥐고 같이 가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보고 아유. 네, 답답니다. 오늘 밤새워서 보고서 작성하세요. 예. 내일 아침 일찍 네. 후배일로 넣으려고 맘먹고 있어요. 네네네.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 우리 윤자님한테 그 에너지 주십시오. 축하해 주시고요. 대단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자님, 화이팅! 예, 화이팅! 네. 진짜 대단하시죠? 73세에 경매 공부하는 것 자체도 대단하시지만, 정말 컴퓨터의 자판도 몰랐고, 컴퓨터에 그냥 들고 오셔가지고, 세팅부터 처음 이제 하셔가지고, 만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 분이다 보니까 자판보다는 이렇게 필기 막 쓰는 게 이제 편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또 70대에 글씨를 그렇게 빠르게 쓰는 것도 또한 대단하신 거였었거든요. 글씨체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대단하신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필기를 하지 말, 뭐야, 필기를 하지 말고, 타자를 쳐라. 그러면서 자꾸 컴퓨터 실력을 키워라. 어쨌든 이 컴퓨터 실력이 또 투자 물건을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대표님께서 시킨 대로, 정말 묵묵히, 어쨌든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힘들지요. 그래도 저렇게 열정을 잃지 않고 온다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자, 진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에요.